정성훈이 청송 산림 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설명회에는 산림 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현황과 전략 환경 역량 평가 초안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산림 레포츠 휴양단지의 조성 사업 부지는 파천면 신길이 198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청송군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만큼 앞으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현재 10여 개의 기업과 민간 투자자가 투자형을 밝힌 상태입니다. 청송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인근 관광 지역의 연계를 통한 관광 소득의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세수의 증대로 인한 지방 재정 확충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면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